폭적인 조정을 상당히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5월 초를 맞이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가 노려볼 만한 섹터가 많고요. 결국은 실적 이슈에 걸맞춰서 봤을 때 지금 앞으로 증시 흐름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한번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제가 뭐 연초나 이쯤에 이제 말씀드렸던 경우는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이벤트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한번 세게 올라서 고점을 어느 정도 형성한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까지는 얕은 수준으로 조금 기는 증시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부지불식간에 약 3주간의 조정을 통해 가지고 갑자기 지수가 2500대 중반까지 빠지면서 폭의 조정을 한꺼번에 받아들다 보니까 좀 서로 황당하게 됐습니다만 제가 봐선 기간은 좀 남았는데 폭으로는 거의 뭐 갈 때까지 갔다 온 느낌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550선이 뭐 우리나라 PBR 0.9선 정도기도 하고 200일선 정도가 지나가는 뭐 중기 생명선에 가깝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2550선 안 깨질 거다라고 보는 관점이라서 사실은 4월 달 초쯤에 우리가 한 2,800 정도 갔다고 하면 2,500선 충분히 조정받았다고 할 만한데 약간 낮게 오르다가 내려가긴 했지만 어쨌든 폭적인 조정은 상당히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은 뭐 삼성전자도 기대 이상으로 많이 잘 나왔지만 엊그저께 나온 하이닉스도 사실 누가 2조 원대 이상의 영업이익을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그렇죠. 2조 8천억 대나 나왔고요. 현대차가 작년에 너무 잘 나와서 그렇지 올해도 굉장히 선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의 실적에 대한 것과 또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진짜 좋은 게 여러분들 그 미국 기업들 보면 1분기 발표하고 주가가 좀 희한하게 빠지는 애들 보면 2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안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다음번 분기부터는 가입자수 안 내놓겠다고 해서 빠지기도 하고 좀 희한한 현상들이 나오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저마다 발표하는 뉘앙스를 보면 다음 분기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있어요. 예, 그걸 꼭 잊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2500대까지 지수 조정이 나왔던 게 차라리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전통적으로 미국의 속설이라고 하는 세린메이라고 하는 기간이 물론 포함이 돼 있는 5월이긴 하지만 우리 시장은 사실 진짜 번개불에 콩고먹듯이 세게 올라간 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미지근하게 올라가다가 한방 맞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이제 3주간의 조정 이후에 주봉으로 양봉이 나는 그런 한 주였고 4월 말에서 5월 달 초 제가 지금 예상을 하기에는 중동발 어떤 변수만 다시 한번 추가되지 않는다고 하면 3주 정도 전에 그 고점을 형성했던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의 흐름으로 봐서는 최근에 삼성전자 사실 개인만 사고 있거든요. 네. 오늘 시장이 엔비디아의 3% 상승을 통해서 아침에 전자가 뭐 꽤 1%단 중반까지 올라가고 그랬습니다만 끝나고 나서 딱 보면 거의 그냥 개인 플레이예요. 기관 외국인들 매매가 없습니다. 사고 파는 사람들이 겹치는데 알고 보면 방향성이 없다는 얘기고요. 이게 오늘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한 열흘 정도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외국인들이 산다 이런 입장이나 기관들이 몰려서 산다 이런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전과 좀 비슷해졌는데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섹터나 이런 쪽에서 더 좀 희망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 섹터로 굳이 보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주 명확합니다. 사실은 뭐 얘네들은 하는 게 딱 하나이기 때문에 반도체 특히나 HBM에 대해서 굉장히 선수자를 해가지고 밀고 나가겠다라는 걸 천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제 오늘 반도체 소부장에서 움직인 애들이 삼성향보다는 오히려 SK하이닉스향의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종목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띄었다라는 게 특징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위성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지난 뭐 몇 주간 계속 말씀드렸지만 R&D 투자가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번 주
첫 발사를 했는데 군집위성의 1호가 발사가 되었는데 32년까지 최소 11기 정도 추가적인 발사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위성 관련주들도 적지 않게 관심을 가져가는 섹터가 될 거고 또 하나 이제 5월 초를 맞이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가 지난 한 열흘 전쯤에 중국이 1분기 GDP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누구도 생각지 않았던 5.3%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거 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마사지를 해가지고 지네 마음대로 발표한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놀라운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6호가 돌아오고 명동이 북적북적합니다.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5월달 또 짧은 연휴들 이런 거 맞아서 중국인들의 인바운드 관광객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 중국 소비주에 대한 효과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중 갈등 이슈가 되게 첨예하기 때문에 지금 뭐 관세 어떤 그 적용을 높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조선 섹터 가뜩이나 우리나라 기업들 뭐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수주가 많아지면서 13년 만에 뭐 조선 3사가 동시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는 상황까지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조선 수주에 대한 어떤 수혜가 또 몰려올 거다 이런 전망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바이오 갈등도 좀 있고요. 철강, 알루미늄, 뭐 태양광 이런 쪽으로의 그 갈등이 만들어지고 또 전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틱톡에 대한 갈등이 또 광고 대행사들 관심들도 만들 수 있고 통신주에 대한 또 중국 통신사에 대한 제재가 우리나라 네트워킹이나 통신 관련주들에 대한 강세를 만들 수 있는 사실 저변에 잘 살펴보면 노려볼 만한 섹터가 많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조선도 그 중국 선박에 대한 규제 이런 거 이후로 지금 막 더 급등하고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지금 날아가죠. 네. 이 통신 장비 뭔가 통신과 관련한 이런 것도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압박하고 제재가는 그쪽에서 자꾸 이 기회가 나오는군요. 네, 그쪽이 저는 그러니까 약간의 양면성이 있는데 중국의 경제가 좀 살아나네 이러면서 중국의 어떤 소비와 관련된 이슈가 있고 중국이 미국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사실 오늘 그 데이터 센터 관련주 중에 하나인 뭐 삼화전기라는 종목이 얘가 있는데 그 종목은 SSD용 컨덴서 관련해서도 올라갑니다만 하나는 또 그 페라이타라고 해가지고 마그네틱 관련해서 또 중국이 미국에다가 반격을 할 때 핵심 광물로 해가지고 너네 미국에다 안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미국이 약간 곤란해진 그런 이제 광물들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큰 흐름으로 보면 미중 간의 갈등에서 나오는 현상들 이게 언제까지 첨예해야 될 거냐 이건 사실 날짜는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 대선 바로 전까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첨예화되거나 더 붙거나 이럴 확률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봐도 오히려 한 4, 5개월 이상은 이런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질 거야. 이게 바이든도 트럼프도 포기할 수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중국을 향한 압박이라고 하는 카드는 서로 선명성을 가지고 경쟁을 하면서 시장에다가 내놓는 카드가 될 것인데 우리 시장에서는 이걸 이제 어떻게든 잘 차용을 해가지고 이때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주가를 승화시킬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그 말씀하신 언급하신 이러한 것들에서 이제 어떤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이 증시에 또 앞으로 좀 영향을 줄 변수들이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볼까요? 변수라고 하면 사실 5월 초까지나 5월 하순까지는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서 특히 이제 우리는 대형주들 몇 개만 나왔습니다만 5월 중순 정도까지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그 기업 컨센서스나 이런 거에 걸맞는 실적이 나오는지 여부가 많은 기업들의 어닝 시즌에 통해 가지고 증명이 돼야 될 거고 거기서 이제 차별화가 일어나는 현상들이 가장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의 FOMC 5월 초에 있는 결과로서는 일단은 6월 달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거의 사라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 7월이냐 아니면 9월이냐 이런 것들을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뭐 얘기들이 많이 시장에 뭐 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아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거지만
중동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일방적으로 요즘은 제가 알기로 전황이 러시아가 좀 우위를 갖고서 밀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극적으로 거의 100조 원에 가까운 지원안이 또 통과가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은 뭐 저쪽 중동 쪽에 비해서 굉장히 뉴스화되는 비율이 낮습니다만,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면 결국 또 대규모의 교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나올 수 있는 이슈는 결국 그렇게 되면 또 방산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로 귀결이 되거든요. 중동이라든가 북유럽, 중유럽 저쪽 국가들이 자체 방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거나 아니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펼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우주항공이자 방산류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기회를 얻을 확률이 높다, 이런 관점들을 변수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좀 그 뭐 여러 가지 아까 기회는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래도 좀 압축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종목들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지 뭐 주목하시는 것들이 있나요? 사실 제가 종목을 지금 말씀드리면 딱 찍어서 한 종목씩 말씀드리진 않지만 좀 지겹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이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전력 관련된 쪽은 사실 어느 분도 얘기 안 하시는 분이 없을 정도겠죠. 많이 올랐다. 예,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거냐 아니냐의 매주 갈림길인데, 제가 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게 시장은 늘 오버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를 때도 내릴 때도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치 이상을 가준다. 아래로든 위로든. 네. 그러니까 지금 일례로 HD 현대 일렉트릭이 25만 원대면은 불과 1년 반 전에 3만 원대 있던 녀석이 25만 원 됐으니까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룡전기, 와, 작년 초에 만 원이었어요. 오늘 6만 6천 원 찍었습니다. 1년 한 3, 4개월 사이에. 그래서 시가총액 1,500억 하던 녀석이 1조가 넘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럴만도 한 게 원래 한 5, 60억 벌던 회사의 올해 단기순이 예상치가 650억이에요. 많이 오른 거죠. 그렇죠. 많이 올랐는데 이게 1조 정도씩 재룡전기가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이 시가총액을 계속 유지하려면 연 단위로 거의 한 800억에서 1000억씩은 매년 벌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 변압기의 시즌도 언젠간 끝날 거고 한 2, 3년 지나면 아마 실적이 급전직화되는 때가 있을 거고, 어느 순간 분기 실적이 약간 삐끗해지면은 아마 득달같이 붙어가지고 6만 원짜리 뭐 2, 3만 원으로 다시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번 거는 알겠는데 너 그다음 분기부터 못 벌 거잖아, 이렇게 시장이 예상이 되는 순간 주가는 이미 끝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실적이 잘 나와도 그전보다 성장률이 낮거나 이러면 어림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한창 뻗어나가고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이 어떻게든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변압기류도 그렇고 오늘 온갖 상승을 주도했던 전선류들, 뭐 일진전기, 뭐 대한전선, 대원전선, 가온전선 할 것 없이 다 15%에서 20% 이상씩도 올랐는데, 이런 것들의 상승세가 지금 봐선 굉장히 과열인 것 같지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이렇게 큰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에 휴유증은 있는데, 나중에 또 어느 정도 그 조정이거나 기간 조정이 있고 나면 또 이쪽이 갈 수밖에 없는 거지. AI가 지금 어쨌든 시장을 지배하고 퍼지는 와중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데이터 센터의 확충이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니까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변압기를 20배 정도 더 필요로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압기에 대한 수요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뭐 전선들, 뭐 오죽하겠습니까, 구리와 관련된 이슈들 여전할 거고, 이게 변압기에 이어서 전선과 전기라고 하는 일반 전기 회사들까지도 온기가 퍼져 내려가면서 나오는 현상. 그리고 제가 그 ESS 관련주로 해서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거 사실 오늘 52주 고가가 나왔어요. 오늘 또 꾸역꾸역 올라서 정말 잘 오르네요. 근데 고가 치고 나서 오늘 10% 내렸습니다. 이 녀석은 특이하게. 저 좀 특이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오전에는 분명히 52주 신고가가 나왔으나 장중에 좀 예기치 않은 변동성이 좀 야기돼가지고 아직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상황들 그리고 결국은 실적 이슈에 걸맞춰서 봤을 때 조선주들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뭐 하나오션 또 조선 기자재 종목들 그리고 데이터센터의 확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삼화전기라든가 GNC에너지 같은 비상발전 관련주들 그리고 밸류업도 다음 주에 뭐 영수회담의 결과라든가 아니면 5월 2일 날 있는 감독원 쪽 뭐 금감위 쪽에 그 가이드라인의 또 다른 성립으로 인해서 추가 어떤 관심을 받을 만한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KB금융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ELS라든가 이런 거에 단기 뭐 그 물어주는 배상을 제외하고도 엄청나게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역시 밸류업을 하기에 좋은 주주 환원책을 갖고 있는 회사다는 측면에서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우주항공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우주항공이 무슨 돈이 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일단 기업들이 수주 쪽에서 일단 남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군지위성에 대한 발사가 계속 뭐 연마다 예정이 돼 있는 데다가 5월달이면 이제 우주항공청 개청도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뭐 청장도 임명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조직을 갖춰가는 과정이라서 우주항공에 대한 뭐 관심은 충분히 세질 수 있게 이제 이게 우주항공이라고만 딱 보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뭐 하나 시스템 뭐 LIG 넥슨들은 사실 우주항공이기도 하지만 방산 섹터기도 하면서 그렇죠. 동시 패션이라고 얘기를 굳이 말씀드리는데요. 이쪽과 관련된 섹터들도 이게 티나진 않아도 정말 잘 가는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미중 간의 갈등의 이슈가 새로운 국면으로 퍼질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광고 쪽하고 통신인데 광고는 가끔 말씀드리는 대로 네이버 웹툰의 미국 상장 이슈가 6월 달에 있기 때문에 5월 달에 아마 움직일 만한 그런 광고 대행사 개념들로 네이버 웹툰 관련주 쪽 보시면 뭐 플레이디라든가 이런 종목들 아마 제가 언뜻 아까 보고 오니까 시간에서도 굉장히 강세더라고요. 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틱톡 예,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한창 첨예화되고 그렇죠. 있는데 요거 지금 우리나라에 곧 들어와요. 틱톡샵이라고 해가지고 곧 들어와서 최근에 그 인원 뽑는다는 뭐 공고도 나왔고요. 곧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빠르면 한 5월 달 내지 6월 달이면 시작할 것 같은데 이게 워낙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광고 매체들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광고 대행사 몇 개쯤은 아마 요거에 힘을 좀 얻어서 5월 달에 반응들이 좀 나올 회사들이 몇 개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통신 쪽은 예, 말씀드린 대로 뭐 우리나라 이제 이재용 회장도 연초에 가장 먼저 간 데가 6G 관련된 기술 개발된 네. 그 삼성 리서치 쪽 찾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AI의 본류를 위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로봇을 기동한다든가 드론을 기동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네트워크와 통신이 기본으로 깔려야 되는데 5G에서는 채 이루기 어려운 속도감 그리고 이런 거기 때문에 6G의 상용화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봐서는 선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발 이런 밸류체인에 해당되는 그런 네트워크 장비 회사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저런 여러 섹터 가운데서 이제 본인이 우리가 좀 괜찮게 보는 곳들 아니면 네. 좀 맞는 곳들을 찾아서 그 해당 종목들에 대한 스터디를 좀 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 통신과 관련해서는 이게 아무래도 네트워크 장비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자꾸 통신하게 되면 자꾸 저는 SKT라든가 이 KT 같은 통신사가 먼저 떠올라서 네, 사실 그렇게 돼야지 맞는데 적어도 현재까지는 통신이라 그러면 사실 이제 얼마 전으로 도저히 반도체 그러면 우리가 맨날 반도체 소부장 이런 것만 찾지만 하이닉스가 작년 연초 대비해서 상당히 꽤 올랐다라는 걸 또 보시잖아요. 6만 그렇죠. 원짜리가 10만 원대 후반까지 올라가는 그런 국면을 보셨듯이 대형주도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통신, SK텔레콤, KT는 역대 정권도 다 그렇습니다만 이 통신이라는 게 사유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공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느 정권도 이 통신 요금에 대한 압박으로 계속
예, 통신줄 옥죄다 보니까요. 통신 이슈가 있어도 통신 자체에 대한 그 통신주가 가는 게 아니고 통신 장비 쪽이나 아니면 삼성전자 향해 좀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 그런 것 쪽이 더 가는 경향들이 큰 게 아직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네, 많이 그 자기에게 또 맞는 이 섹터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제가 몇 가지 한정해서 했지만 이게 제가 가끔 표현드리는 대환장 파티라는 측면에서 봐서 지수는 분명히 대환장을 안 하고 있지만 52주 신고가는 오늘도 수십 개가 나왔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안에서의 그 부산하게 움직이는 거.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지수로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덜 가면서 뭔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 시장은 지수가 만약 뻗어가서 삼성전자나 이런 유들이 가게 되면 그 많은 중소형주단의 종목들은 잘 안 가요. 근데 지금 시즌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아이러니하게도 기관 외국인이 약간 손을 놓으면서 일부 개인들 위주의 플레이가 나오면서 가격대가 정체가 돼 있는 이 상황이 오히려 여타 종목들이 뭐 흔히 말해서 시세를 내고 기세를 올리기에는 좋은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고해 주신 김동엽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